현재 경남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통영과 사천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아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으며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태풍의 이동 경로와 인접한 경남 남해안 지역은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0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면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미량 24도, 창원은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2도, 미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4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2도, 합천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